모조리 불태워라. 이 땅 위에 남부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가야의 후손들이 이미 외나라로 건너간 지가 오래되었거든. 너는 어찌하다가 이곳에 남게 되었느냐? 신라에 복속하기를 거부하고 왕조의 재건을 도모하다가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두어 주시면 백제의 신민으로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700년 사직이 이렇게 엄무하게 무너지다니, 고천안의 조상들을 무슨 낯으로 뵌단 말이냐? 우린 이제 어찌 되는 거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적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 겁니다. 사비성이 적들의 손에 떨어졌는데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냐? 구차하게 도망다니며 목숨을 부지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꿈만 같구나. 불타는 사비성도, 그대와의 이 밤도, 오늘이 지나면 왠지 다시는 그대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공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라리, 이제서야 너를 만나는구나. 내가 쓰리! 내가 죽으면 공주도 죽는다. 다시는 날 떠나지 않겠다 하지 않았느냐? 아리 장군 어쩔 셈이냐? 살리고 싶소. 그대가 내 여인이 되면 모를까. 나에게는 오직 아리뿐이니까 나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다시는 공주님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내 죽어서도 널 용서하지 않겠다. 넌 누구냐? 어, 오빠는 김춘치야. 남부여의 원수. 죽어라! 이 아줌마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아니, 살아있었구나.